아,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노즐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좀 햇빛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다. 이번에 뭐 테스트 해보려고 입고한 노즐인데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일리언 노즐인데, 83. 모양이 예전에 ENG 로터들이라고 거의 흡사할 거예요. 근데 83입니다, 83. 근데 ENG 로터들이, 로터가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잘 아실 거예요.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양인데, 근데 크기가 제가 기존에 쓰던 이 로터 드릴을 버려가지고 없어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고, 이 4분의 1 리퍼랑 좀 비교해 보면 크기가 좀 가늠이 올것 같아가지고, 83용으로 혹시라도 쓰실 분도 있으면 제가 한번 테스트하는 영상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물량은 뭐 조절이 가능한지는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세팅된 물량이 좀 많이 먹네요. 저는 더블로 돌려봤습니다. 일단 물량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40에서 50리터 이상을 쓰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좀 맞을 것 같고, 일단은 1엔진을 돌렸을 때는 좀 파워가 많이 약해요. 근데 더블로 돌렸을 때랑 한번 비교해보고. 지금 호스는 83 120m입니다. 83 120m. 자, 한번 돌려볼게요. 완엔진입니다. 완엔진. 완엔진. 압력은 약 200바 정도 나오고요. 완엔진일 때 200바니까 W 돌리면 400바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제가 봤을 때는 50리터 정도 쓰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더블 돌려볼게요. 자, 현재 제가 요즘에 압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호스가 자꾸 터지는 바람에 제가 압력을 350바 다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력은 더 나올 텐데 350바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절을 해놓은 상태. 왜냐면 고압호스가 너무 자주 터져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350바 딱 맞춰놨습니다. 네. 한번 이제 더블로 돌려볼게요. 자, W 돌렸더니 엄청난 파워죠. 예. 한번, 이제는 한번 갖고 먹을 넣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이 로터 드릴은 정타로 맞아야 이 파괴력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안에다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전 노즐은 정타, 목적물에 정타를 하지 않으면 이 타격률이 떨어져요. 그래도 어이구, 파워는 좋아요. 자, 일부러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해봤어요.
예. 네. 아이고, 파괴력은 좋네요. 가격 대비, ENG 로토드릴이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83에서 좀, 물량을 또 이 앞에 로터를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후방으로 맞춰야 되는지, 지금 후방이 3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물량이 많이 먹는 노즐이네요. 한 50m 정도 사용하신 분들한테 맞을 것 같긴 해요. 현재 물량으로 봤을 때는. 예. 크기도 괜찮고, 파워도 괜찮네요. 혹시라도 구입할 의향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라고 영상 올려드립니다.